자, 취득쇼입니다. 아, 취득쇼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 잘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는 좀 까다롭게 내는 편이고요. 취득쇼는 쉽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좀 이것도 쉽게 내려고 할 때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하셔야지 깨알같이 또 판례들을 막 편면질해 오시면 뭔가 또 문제 예? 예, 질문하십시오. 예. 예. 아니죠. 설명 드릴게요. 자, 우선 보자고요. 왜 이해할 수 없죠? 자,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을 왜 인정해 주는지를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점유 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한 이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 못할 일이 생겨요, 솔직히. 자, 왜냐하면 지금 점유 취득시효 하려면 자주 점유해야 되고 자주 점유하려면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고 점유를 해야 자주 점유고 매매 계약을 하고 한 점유는 매수인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점유는 그 사람이 걸리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그만이지 왜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느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는 말은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취득시효라면 뭐 해야 돼요? 자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요. 타주니까 20년 지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 할 수 없고 남의 땅에 농지를 그냥 무단으로 뭐 하고 있어요? 경작하고 있어요. 악의로 타주니까 20년 지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뭐 질문 많이 받는 게 이런 거예요. 시댁에요. 땅이 있는데 집안 어르신이 20년 넘게 경작하고 있거든요. 그거 뺏긴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점유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옛날에 시아버지가 쌀 두 짝 받고 팔았다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니까 취득시효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아 그분이 힘들다 그래서 집안 어르신이 그냥 붙여먹고 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타준 거죠. 그 붙여먹으라는 건 수확물을 가지라는 얘기고 빌려준 거니까 사용대차니까 뭐예요? 타준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그때 우리 시아버지가 그랬다는데 지금 기억도 못하고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럼 누가 유리한 거예요? 점유자가 왜요? 자주 점유는 뭐예요? 추정받으니까. 그잖아요. 그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유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점유 따로, 취득시효 따로 그냥 이게 따로 기억하니까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자주냐 타주냐 문제는 결국은 취득시효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인 거죠.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어요. 무단으로. 그러면 20년 지나도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수는 없죠. 왜요? 타주니까. 무단이니까. 그죠? 악이니까. 다만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뭐 해야 돼요? 자주점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같은 뭐가 필요해요? 객관적 외형적 표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년 지났는데 점유하고 있다면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계약서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때는 뭐죠? 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무작정 남의 땅을 점유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땅을 뭉개면 내 거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주점이부터 뭐예요? 끌고 왔어야지. 이해됐어?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입증절로는 뭐예요? 구제하게 한 제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그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점유 개시시로 뭐 하게 돼요? 소급하게 된다. 따라서 등기라면 언제부터 소유자입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점유를 했고요. 20년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점유가 악이에요. 악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말은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무단으로 남의 땅인지 알면서고 점유를 개시할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악의 점유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악의 점유자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할 수 있는데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잖아요. 이것도 연결돼야죠. 아까랑.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소유자가 지금 땅을 뺏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뭐라고 하냐면 좋다. 네가 취득시효 했으니까 등기는 해주겠다. 다만 너는 악의 점유자니까 20년 동안의 지료를 다오 라고 할 때 취득시효 완성된 지료를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 왜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되니까. 등기라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자예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러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된다는 말은 그 20년 동안의 사용 이익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항상 머릿속에 취득시효는 무엇을 구제하게 한 제도죠? 입증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예요. 자, 교재를 잠깐 보면은 1번에 1번 뭐 큰 의미 없고 2번 뭐 해야 돼요? 자주 점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평원 공연 점유 계속은 뭐가 돼요? 추정된다. 4번 취득시효는 뭐죠?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는 뭐죠? 이전 등기로 한다. 5번 자기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된다. 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거죠. 입증곤란을 구제하게 되네. 내 게 맞아요. 내 게 맞는데 지금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네 건데 내 건데 싸움이 벌어지는데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뭘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없죠. 왜요? 취득시효란 입증곤란을 뭐예요? 구제하게 한 제도니까요. 그 다음 6번 부동산에 대한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된다. 왜요?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뭐하고 있으면 돼요? 점유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점유는 한 필지 땅을 다 점유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뭐예요? 점유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점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뭐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까지죠. 끝난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될 것은 뭐냐면 국유재산이죠.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고 일반 재산, 그죠? 일반 재산은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있다. 특히 행정재산이 공용이 폐지가 돼가지고 뭐로 바뀌었습니까? 일반 재산으로 전환됐다면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추가하면 되겠죠. 다 했으면 되겠죠. 자, 이제 내용입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왜요? 아직 소유권이 물권이 없으니까. 따라서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는 거죠.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 시작이 돼서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멸시효 될지언정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이 채권청구권이라는 말은 상대권이라는 얘기죠. 특정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판례가 뭐 복잡하고 막 이런데 결국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밤 자정이 20년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 밤. 근데 지금 9시 15분인 지금은 저에게 뭐가 없습니까? 등기청구권이 없죠? 채권이 없죠? 그럼 저는 그 채권이 언제 생기냐면 오늘 밤 자정이 되는 순간 저에게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는 거니까. 그 상대방도 오늘 밤 자정이 되는 순간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의 누구에게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7년쯤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까? 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까? 병에게. 병이죠. 왜요?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뭐예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100번이 바뀌든 1000번이 바뀌든 20년이 되는 순간 등기부 등본 떠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뭐 하면 돼요?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21년이 돼서 병에서 정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정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다. 왜요? 등기는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점유, 개시, 기산점은 시작점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쓰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을이 점유, 개시, 시작점, 기산점을 1년을 뒤로 늦출 수가 있다면 얘를 뭐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10번이 바뀌든 10년을 바뀌든 을이 만약에 점유의 시작점을 뒤로 늦출 수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다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유개시 기산점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뭐 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로 또 뭘 할 수 있냐면 정이 없으면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다. 왜요? 병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정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지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뭐 보는 사람이 없어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요, 이 두 가지가 이 취득시효를 이해하는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를 기억하시고 왜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딱 깨달음을 얻는 순간 취득시효에 관한 모든 판례가 다 어떻게 해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7번 해가지고 1번 등기청구권은 물권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청구권이다. 2번 소유명인의 등기가 원인 뭐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왜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니까. 근데 만약에 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병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예요? 갑. 따라서 병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갑에게 뭘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니까. 나머지 1번, 2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가장뱀이든 명의신탁이든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시효 완성 금행위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니까. 근데 밑에 세 번째 줄, 무효, 취소, 해제, 재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회복된 때에는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다. 왜요? 등기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먼저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계속 반복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맨 밑에 줄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병이 정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정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요. 근데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무엇을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죠. 불법행위는 뭐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채무불이행은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돼요, 채무자에게. 다시 말하면 이놈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저는 그놈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걔가 나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고의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을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을은 병에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니까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 여기까지 빼세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빙신이지. 아, 20년 동안 내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지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 후반부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불법행위 되지는 채무불행이 되지는 않는다. 이걸 기억하자고요. 다만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은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불법행위지 채무불행이 아니라는 말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병이 정에게 팔아먹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얘기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병이 정에게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병에게 아무런 고유과실이 없는 것이니까 병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수용당하면 정으로부터 뭘 받게 돼요? 수용보상금을 받겠죠. 그러면 을이 병을 만나가지고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달라는 뭘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병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수용당한 거라면 병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다만 을은 병에게
보상 청구권에 관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러한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적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을이 이 병에게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했던 적이 있어야 수용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네 번째 우측면 시효취득자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수용당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했어요? 주장한 바가 있어야 된다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번과 2번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병이 정에게 팔아먹으면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정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10번 해가지고 1번, 2번이 나와있는데 요겁니다. 점유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지만 등기 명의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3번은 뭐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아, 11번 했고 12번. 자, 다시 와서 왜 이 사람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이고 등기청구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 시작점으로 삼아가지고요 또다시 20년이 되면 우리 판례는 요 또다시 20년이 되는 순간 을에게 채권이 또 생긴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요 또다시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요 채권은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데 요때부터 또다시 뭐가 돼요? 20년이 되면 이 사람에게 새로운 또 뭐가 생겨요? 등기청구권이 또 생기는데 이것도 뭐죠?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정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중간에 정에서 무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무에게도 뭐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 그 순간 새로운 뭐가요? 채권,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번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점유자가 계속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것도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13번 공유지분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5번 토지 수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가요? 대상 청구권 인정되는데 대상 청구권 인정되려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뭐한 바가 있어야 돼요? 주장한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6번 환지가 나와있는데 여기서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시적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는데 이제 이름이 또 어떻게 머리가 복잡해졌잖아요. 그죠? 복잡해졌는데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요건 거예요. 요건. 등기라면 소유권을 갖는데 언제부터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한다고 기억할 것은 나머지 것들은 뭐 하는 거죠? 연습할 것인 거죠. 왜 가능하죠? 옛날에 땅 사놓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아, 이유를 또 설명해. 안 됐구나. 아, 이거 또 한 번 설명드릴 게 있다. 또 이게 자꾸 미진적인 게 아까 설명드렸네. 자, 우리가
형식주의를 취하죠. 그죠? 1번은 뭘 취해요? 의사주의를 취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주의가 일본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60년 1월 1일 이후는 뭐예요? 형식주의고 59년 12월 31일까지 뭐예요? 의사주의였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분들은 등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등기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보면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의외로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뭐예요? 사기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 이런 거 있어요. 그, 등기 권리증을, 등기 필증을 땅 문서, 직 문서에서 되게 중요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교육을 받으면 자기 앞으로 뭘 안 해야 돼요? 등기란 해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데 다만 등기서를 잊어버리면 땅 날리고 집 날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계시고요. 그래서 의외로 등기 안 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을 땅 사놓고 등기 안 해가지고 후손들 고생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나가야죠. 예. 있죠. 의외로 많다니까. 시골에 땅이 없으시구나. 저희 땅도 누가 경작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뭐죠? 의사주의 법제했고 의사주의 법제하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등기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땅 사고 그냥 등기 안 하고 그냥 가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요? 등기해봤자 뭐만 해요? 세금만 낸다고 해가지고. 의외로 많고요. 그 다음 이제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자, 등기부취득시효도 이게 왜 인정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등기부취득시효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이게요. 의외로 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등기부취득시효가. 자, 한번 보세요. 자, 등기부취득시효라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점유가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해야 되죠. 그러면 자주 점유이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매매계약도 있고 등기를 했으면 바로 소유권을 가져야지 왜 10년이 지나야 소유권을 갖느냐 이거에 대해서 곱씹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억울한 말은 이 사람은 매매계약을 했고 등기를 했더라도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더라도 소유권이 없으려면 요 등기가 뭐예요? 무효인 등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효인 등기여도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유효인 등기면 이미 소유권이 있으니까 굳이 등기부취득시효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취득시효라는 것은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제도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인도 등기를 했어요. 병은 점유도 하고 있고 뭘 했냐면 등기도 했어요. 근데 이 매매계약이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예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 또 절대적 무효니까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다음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냐면 이런 겁니다. 등기부취득시효라는 것은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 받지 못해요. 다만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했더라도 10년 동안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 인정한지 알아. 알면서도 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서 을이 어떻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조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걸리면 땅 뺏기고 건물 뺏기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요? 10년 동안은 좀 위험한 거예요. 근데 다만 10년이 지나게 되면 요 병이 뭐합니까? 등기부 취득시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땅은 이 부동산을 뭐 하잖아요? 뺏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것까지 저도 이거 안 알아봅니다. 안 알아보지만 몇 년이요? 10년 지나면 안전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아무튼 등기부 취득시하기 위한 점유는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언제? 점유 개시 시. 따라서 병이 을로부터 인도받을 때 선이고 무과실이었다면 나중에 을의 등기가 무효란 사실을 알더라도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할 수가 있어요. 또 등기할 때 선이 무과실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인도받을 때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이전 등기 받을 때 악이고 과실이 있더라도 1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불공정에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든 뭐 등기 서류가 위조가 돼서 무효든 따지진 않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다. 뭐였어요? 후보전 등기죠. 그죠? 아까 이중보전 등기가 되면 선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전 등기는 무효고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뭐라도 상관없지만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등기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도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근데 만약에 병이 이 상태에서 6년이 지나서 정에게 팔았어요. 그 정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 갑과 을 간의 불공정한 법률에 서 무효란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런 경우에 4년만 지나면 될까요? 또다시 10년일까요? 4년만 지나면 된다. 왜냐?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에 승계를 먼저 인정해 준다. 따라서 꼭 내 이름으로 10년 동안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되죠?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시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끝이에요. 그래서 1번 상속인 물론 등기부 취득할 수 있겠죠. 2번 선의 무과실은 전유 개시시죠. 따라서 이전 등기 받을 때 선의 무과실 필요는 없고요. 3번 무과실은 뭐 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읽어볼게요.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동의인이라면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적이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요. 악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은 등기부 등본 떠보는 게 당연한 거죠. 따라서 그 등기부 내용은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다만 알고 있는 것을 신뢰, 믿은 것은 무과실입니다. 무과실로 뭐예요? 추정해. 좀 다르죠? 그죠? 자,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니까 등기부 내용에 대해서는 뭐예요? 악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등기부 내용을 뭐한 것은요? 신뢰한 것은 뭐로 추정합니까? 무과실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암명의자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되죠? 10년만 되면 된다.
그 다음에 6번 무효인 이중의 보전등기 후 보전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없다. 7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10년이 돼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뭐 했어요? 취득했어요. 그러면 불법으로 말소가 됐더라도 소유권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하진 않는다. 그죠? 그 다음 3번 다른 재산권의 취득시효인데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자주 점유는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기타 재산권, 지상권, 지역권, 분미옥 기지권 등을 취득시효하고자 할 때 뭐일 필요 없어요?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묘를 쓰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니까 소유권은 취득시효할 수 없지만 뭐는요?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하는 거예요. 왜요? 분묘기지권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보세요. 이런 것도 참 보면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이런 상태면 을이 갑의 토지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이때 을은 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왜요? 아기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자주가 아니니까 타주니까요. 이때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20년 지나도 을이 갑의 토지를 모아지 못, 소유권을 취득시하지 못하잖아요?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취득시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주 소의 의사라는 것은 뭘 취득시하기에 필요한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시하기에 필요한 거예요. 아기로 무단으로 저었으면 타주점이니까 20년 지나봤자 소유권을 모아지 못해요? 취득시효는 못해요. 그렇지만 지상권은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자, 아기로 무단으로 묘를 썼어요. 묘를 썼으면 그 사람은 타주점이지만 사주점이니까 소유권을 취득시효 못하죠? 그렇지만 땅 주인은 그 묘를 이장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분묘기지권을 뭐예요? 취득시효.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점유는 무엇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필요한 거다. 다른 재산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굳이 자주점유일 필요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특히 교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잊지 말 것은 뭐예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취득시효 못한다. 왜요? 점유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번 취득시효 중단이 나왔잖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조금, 자, 저번 주 제가 소멸시효 말씀드렸잖아요.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니까, 중단되니까 새롭게 소멸시효가 어떻게 다시 시작한다. 근데 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취득시효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자,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 예를 들어서 17년이 됐을 때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소유권을 뭐하게 돼요? 행사하게 되면 취득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요때부터 또다시 몇 년이 돼야지만요? 20년이 돼야지만 을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유 내 땅인데 뺏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아유 잘 그러지 말고 20년이 안 됐을 것 같으면 빨리 뭐죠?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취득시효를 뭐 하게 돼요? 중단시키게 되고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또 다시 몇 년이 필요한 거예요? 20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교재를 잠깐 보시면 1번, 2번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어떻게 준용된다. 따라서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취득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는데 문제는 취득시효 완성 전 점유상실은 소멸시효 없는 취득시효만의 중단 사유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 이제. 아이, 이거는, 이거 잘못된 거죠. 원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 등기 청구권은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권리가 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시작되지 않는다. 근데 점유를 상실하면 그 등기 청구권에 관한 채권 청구권이 뭐가 돼요? 소멸시효가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말은 좀 이상하네. 하단에 보시면 유치권 행사와 동시양변권은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거는 가입효죠. 이거는 뭐냐면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진행이 되고 동시이행변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뭐예요? 정상에 진행이 된 거지. 취득시효는 상관이 없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유자가 소유권을 뭐하게 돼요? 행사하게 되면 취득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력이 또다시 20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어디에도 적용됩니까? 취득시효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어떻게 효과? 등기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1번.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과실 누구 거가 돼? 취득시효 완성자 거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의미 없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을 진행한다 아니라 어떻게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매수 협의를 했다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20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될 걸 가지고 괜히 선량한 척한다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냥 나한테 싸게 파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건데 이렇게 매수를 제의하는 것이 취득시효에게 포기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국유재산 중에서 뭐만요? 잡종재산, 일반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 행정재산은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부합부터는 뭐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